요즘 중국 우주 굴기라 그래서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은혁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 하면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근데 또 실제로는 또 많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달을 연구하시다 보면서 아 이런 거가 참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예,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달을 동그랗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달 보면 중앙이 좀 팽팽하게 좀 크고 극지방이 약간 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이제 적도면이 좀 뚱뚱하고 극지방은 약간 작은 편인데 그건 당연히 자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달도 마찬가지긴 한데 달은 자전을 천천히 하니까 지구보다 그 효과가 적고요. 근데 이건 아주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고 좀 더 복잡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름달이 밝기를 생각했을 때 반달이 되면 얼마나 밝을까? 뭐 보통 사람들은 반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12분의 1밖에 안 돼요. 왜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들어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반달 밝기는 반이니까 보름달이 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밝기가 반에 반에 반도 안 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셈이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재밌는 건데 지구 표면에서는 절대로 완벽한 보름달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름달을 보는데 보죠. 대략 한 그게 100%가 아니라 좀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달의 공전면이 지구의 적도면과 적당한 각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보름달은 완벽한 보름달이 아니라 덜 완벽한 보름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완벽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월식이 있을 때. 결국 못 본다 소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벽한 보름달이 되면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지구에서 보고 있는 보름달의 밝기보다 한 30% 정도 더 밝아져요. 완벽한 보름달을 보려면 우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달 때문에 생기는 영향 해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또 달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달에는 물이 없어서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달에 물이 있다면 밀물 썰물 효과가 훨씬 크겠죠. 지구가 중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구의 조속력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조속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달 내부에 지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의 지진 보통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지구의 조속력에 의한 지진 효과는 달 내부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 탐사선들이 이제 가서 그 지진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지진계들은 되게 표면의 지진 효과들을 알아내는 것들이고 깊은 곳의 지진 효과를 알아내지는 않습니다. 달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진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달 표면에서는 리히터 지진계로 규모 5.5 정도까지도 관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달 표면에는 유성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구는 이제 대기 때문에 유성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크레이터가 많지 않지만 달에는 그 모든 유성들이 다 사실 지진을 일으키죠. 그래서 월진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이 지구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네요. 매우 불안전한 곳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달에 가서 살고 싶을 때는 표면보다는 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달 탐사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아주 과거에 이미 이제 사람까지 갔다 온 그 달이잖아요. 근데 다시 최근에 사람들이 달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뭐 뒷면을 세계 최초로 가겠다 막 이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달에 관심을 가질까요? 잘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대 말부터 이제 미국하고 구소련에서 달을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고 60년대 말 1969년에 이제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까지 이제 걸음을 내딛었고 72년까지 구소련에서 달에 좀 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까지는 아무도 달에 가지 않았었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달에 열심히 가기로 시작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가 달에 가서 돌덩어리를 380kg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측정 장비들이 발달이 되고 하면서부터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도 달에 새로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 상당수일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일본, 인도, 중국들이 이제 우주 탐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 가장 좋은 후보가 달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탐사를 할 때 달을 가지 않고 그것보다 먼 곳을 가는 게
상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달이 제일 먼저 도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달이 사실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아니죠. 전부가 다 앞 그 달 앞면으로만 착륙을 해서 탐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앞면으로만 가는지. 뭐 가장 쉬운 이유는 이제 달 탐사선이 가게 되면 이제 탐사선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하나는 달 궤도를 도는 궤도선. 인공위성과 같이 비슷하게 인공위성은 지구를 뱅뱅 돌고 있는 그런 우주선이고 달 궤도선은 달 주변을 계속 돌 수 있는데 궤도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해서 어떨 때는 지구에서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니까 통신에 별 문제가 없는데 착륙선은 달에 딱 표면에 이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달 같은 경우는 자전하는 데대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보름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항상 앞면만 항상 지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 뒷면에 만약에 착륙을 하게 되면 지구랑 통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랑 통신하기 위해서라도 앞면에만 이제 착륙하게 되는데 그게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달은 동시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보름 동안은 대략 지구를 계속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이제 그 착륙을 한 경우에 보름 동안 계속 지구를 보게 되는 경우긴 하지만 태양 입장에서 보면 보름 동안은 태양을 빛을 보고 보름 동안은 태양 빛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달 표면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계속 태양을 쫓아가면서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데 지구를 또 봐야 된다는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은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계속 지구를 볼 수 있는 곳에 착륙을 시킨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많은 착륙선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태양에 의해서 태양은 전지를 이렇게 못 받는 기간에는 이제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그렇죠. 갔다 온다.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오래 갔다 온 탐사선은? 제가 알기로 아폴로 유인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폴로 11호는 몇 시간 정도였던 걸로 알고요. 아폴로 17호 가서는 한 며칠 있었는데 사람이 가는 경우는 그게 현재까지 최대 길이고요. 사람이 없이 간 경우는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상어 3호가 달에 착륙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제가 기억하는 몇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몇 달 정도 두세 달 정도까지는 작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에 혹시 갈 때 우리가 봤을 때 보름달일 때 가는 게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금음에 가는 게 좋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달에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달에 갈 때 필요한 연료가 무한정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우주선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가 발사하고 싶은 거의 중량이에요.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발사할 때 돈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중량이 정해지게 되고 그 말은 동시에 뭐냐면 예를 들면 달 같은 경우에 달에 가기 위해서는 전체 우주 탐사선의 중량의 대략 절반 정도가 연료예요. 굉장히 제가 연료를 많이 쓰는데 그 연료가 비싸고 연료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그 연료를 우주로 보내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료 제한 내에서 저희가 어떤 날 가게 되면 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다른 날 가게 되면 연료가 적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서 저희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내에서 연료 내에서 뭐 예산 내에서 발사 날짜를 정하는데 이제 달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대략 2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화성이 태양주위를 공전하는데 대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화성, 태양,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연료 양이 달라질 테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최소한의 연료가 드는 시간을 정해서 이제 발사할 거다. 근데 반면에 달은 많지만 여전히 그 예산이 이제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매번 아무 때나 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한계 내에서 쏠 수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가장 좋은 시기가 있을 거냐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연료량도 적게 쓰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는데 약간 그게 이제 발사장 위치 그거에 따라 또 달려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곳에서 발사하느냐도 사실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예산 내에서 어떤 발사장이 최적인지 또 계산을 또 하는 거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어떤 정했어요.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로켓이 달을 맞추듯이 수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막 이렇게 뭔가 돌면서 갈 수도 있는데 뭐 각 나라마다 가는 방법이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달로 가는 건 다 방법이 같은 건지도 궁금해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달에 제일 처음에 인류가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면 달에 맞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을 네. 쏘서 맞추는 것처럼 대포를 빵 쏴서 달을 맞추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데 대략 그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거는 바로 마치기 때문에 뭐 어떤 탐사선이 바로 부서지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그 레인저 미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레인저 미션에서는 달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맞추기 바로 직전에 사진을 좀 찍어서 사진을 지구로 전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첫 단계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달 궤도로 진입하는 거, 그 다음에 달 궤도에 진입한 다음에 착륙하는 거였는데 뭐 달 가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구에서 달을 가는 경우에는 크게 보통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달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천입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아폴로 탐사선들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이거는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사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닷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흘이면 예, 보통 닷새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사람이 탄 경우는 사람이 우주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보내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성격이 급한 분들은 빨리 가셔야겠죠.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죠. 내가 만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그래서 이제 우주를 처음, 달 탐사를 처음 하는 나라들이 보통 택하는 방법은 그건 아니고 위상천입법이라는 걸 보통 쓰게 됩니다. 위상천입법은 발사를 해갖고 우주 탐사선이 지구하고 달 사이를 몇 번 돌아요. 공전을 몇 번 하게 되는데 뭐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달에 가는 시간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단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지구, 달 근처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까지 갔다 다시 지구로 왔다가 몇 바퀴 돌게 되는데, 대략 한, 지금 현재 저희 달 탐사 같은 경우는 세 바퀴 반 정도를 돌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예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꽤 걸리죠. 네.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참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점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통신을 잘 되는지 뭐 각종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런저런 연습을 해서 안정성 이런 것들을 높여서 최종 미션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지구 근처를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구 근처에 우주 물체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우주 물체가 혹시 부딪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해서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지막은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보통 한 4개월이지 5개월 정도 걸리는 것도 있는데 달간인데요. 예, 근데 그건 미국의 최근에 2013년에 발사한 그레일이라는 미션에서 그 방법을 썼는데 달까지 가지 않고 달보다 훨씬 멀리까지 갔다 와요. 대략 한 달까지 거리의 5배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연료를 최소로 쓸 수 있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멀리 가는데 더 최소를 쓴다는 게 되게 그게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연료를 대신 안 쓰고도 원하는 궤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고난도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이 가본 사람들은 해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미국은 달에 뭐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그 것들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고 반면에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좀 조사를 해서 현재 위상천입법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크게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나라마다 선택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갈 때 다 위상천입법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천의로 갈 수도 있고 뭐 위상천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전혀 새로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구랑 가까이 돌게 됐을 때는 이제 인공위성이나 다른 거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의 수나 이런 그 궤도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현재 우주 지구 근처에 있는 우주 물체들 10cm보다 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주고 그 각각의 물체가 현재 어떤 궤도를 돌면서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탐사선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발사가 돼서 운행하는 경우에 실시간으로 그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회피 기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대부분 컴퓨터가 다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달 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달 탐사 어떤 단계라 그럴까요? 계획이라 그럴까요? 이런 스텝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달에 착륙을 해서 그 달에 착륙한 지역의 지형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안에 어떤 지화전이 섞여 있는지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 뭐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뭐냐면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 명칭을 시험용 궤도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는데 그 시험용 달 궤도선을 달 주변에 집어넣어서 달 주위를 공전을 한 1년 정도 하게 만들고 그동안 과학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기술적인 검증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기술에 기반해서 실제로 달에 착륙을 하는 이제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용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시험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시험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뭐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구는 저희 한국은 현재까지 지구 근처 위성만 이제 개발을 했었고 운영을 했었어요. 가장 멀어봐야 천리안 위성이 한 4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됐는데 달까지 거리는 그거 10배나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훈련하거나 새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먼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멀게 되면 통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할 텐데 그 기술들을 저희가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면서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그 이 우주 탐사는 대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모든 나라들이 좀 이 역할들을 분담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패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상국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주 개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 역시도 시험이라는 막 성격이 크거든요. 저희가 다른 해외 우주기관들과 많은 협력을 해왔지만 이번 달 탐사는 본격적인 협력을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도 우주 탐사 개발의 어떤 큰 규모에서 보면 시험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저희가 시험용 궤도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시험용 궤도선이라 하더라도 목표는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주 탐사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개발하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과학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과학 탑재체도 이제 실을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도 있고 나사에서 개발 예정인 탑재체도 있고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할 탑재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과 과학 목표를 동시에 이루어서 본격적인 우주 탐사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시험용 궤도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동시에 이제 저희는 달에 정지측 착륙해서 시료를 분석하고 뭐 착륙지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화성이나 뭐 이런 것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내는 그 시험용 궤도선하고요. 두 번째를 저희가 이제 다시 또 보내잖아요.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궤도선을 또 보내는데 그럼 두 가지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부는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시험용 달 궤도선은 연습하는 것도 좀 분명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달 궤도선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훨씬 더 해상도의 카메라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착륙선과의 지상과의 어떤 교신을 갖다가 이렇게 중계해주는 실험을 한다든가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새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겹치는 면이 있지만 아마 새롭게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달에 착륙한다고 하셨는데 착륙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궤도선 크기는 대략 사람 어른 크기 정도 돼요. 1.8m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착륙선은 그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착륙선은 중요하게 이제 디자인을 확실하게 확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1.5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륙선 안에 혹시 그 로봇 같은 게 들어 로봇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계획은 뭐냐면 그 달에서 이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차, 뭐 저희가 로버라고 표현을 하죠. 무인 이동차를 실어서 달에 보낸 다음에 무인 이동차를 달 그 착륙선에서 달 표면으로 이제 내려서 그 로버가 활동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 놓은 요게 그런 로봇 개념이라고. 예, 저가 아마 조그마한 모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이 박해 개수도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은 8개, 어떤 사람은 6개,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다 설계 단계고, 특히나 이제 일부 부분들은 이제 항연에서 독자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출하늄과 같이 동시에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로봇 크기는 또 창유성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럼 얘 크기는 물론 설계 단계시겠지만 추정컨대 어느 정도? 제가 크기보다는 이제 중량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달 착륙선의 중량을 대략 500kg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로봇의 무게는 무거워봐야 한 20kg 미만이 아닐까. 10에서 20kg 정도 수준이라고. 굉장히 작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달이든 화성이든 처음 가는 경우에 이 로봇의 중량들은 되게 작아요. 예를 들면 화성에 갔던 소저너가 요 정도 비슷한 무게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물론 이제 미국은 화성에 1톤이나 되는 큐리오시티가 이제 올라가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일 뿐이고요. 초창기에는 다들 이제 조그맣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달 궤도선하고 탐사선이 좀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그 정도 규모로 작게 가나요? 달에 갈 때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최근 것만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셀레네 탐사선이 2007년에 발사가 돼 그 당시 3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3톤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중량과 연료를 포함한 이제 무게.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의 2009년에 그 달 정찰위성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대략 한 2톤 정도였었고요. 중국의 창어1이 비슷한 시기에 발사가 됐는데 2.4톤, 그다음에 인도의 찬드라는1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사가 돼 1.4톤 정도 돼서 굉장히 중량이 많은 편이었고요. 저희께 대략 지금 550kg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데요. 근데 2000년대 초반, 1900년도 후반 이때는 미국에서 발사한 달 탐사선 중에서 300kg 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 그레일도 굉장히, 아까 제가 그레일 탐사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일 탐사선은 각각이 대략 350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량이 적은 편에 속하긴 한데 대신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중량이 작을수록 임무가 제한이 되고 중요한 임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량이 작은 그런 탐사선에 고해성도 카메라들이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해성도 카메라들은 제작 자체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리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탐사선이 좀 커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떤 컨트롤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이제 550kg로 굉장히 작은 탐사선이긴 하지만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돼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를 이제 보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라 그러면 얼마 정도를 고해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의 찬드라는1 같은 경우 해상도가 5m에서 10m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본의 셀레네도 대략 한 10m 정도 해상도를 가졌는데 당시 그분들은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얘들은 이제 시간도 지났고 뭐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 5m 혹은 그보다 좋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한 3m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구 중심의 그 인공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렸고요. 해상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달에 가는 거는 이렇게 해상도가 생각보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아리랑 위성만 보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도 아리랑 위성에서 이 망원경에 들어가 있고 그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아리랑 자체가 지금 중량이 많잖아요. 네.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전체 중량의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가 연료예요. 그 말은 뭐냐, 나머지는 다 다른 어떤 부품에다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데 달 탐사선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연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량이 큰 탐사선이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제한이 일단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 다 이유가 이제 아시겠지만 해상도는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좋아지는 건데 큰 망원경을 쓰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상도가 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작지만 이제 알찬 일을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달 궤도선 말고 이제 착륙선을 봤을 때는 뭐 다 누구나 쉽게 잘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실패한 역사가 좀 많은지도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달 궤도선을 보내서 몇 퍼센트가 성공했고 네. 착륙선을 보내서 몇 퍼센트가 성공했는지 보면 궤도선은 초창기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거의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초창기 좀 빼면 거의 100%예요. 90% 이상인 반면에 착륙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대변적인 예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화성에 이제 스캐벨리라는 그런 착륙선을 보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체 갖고 있던 고도계가 오작동해서 자기가 원래는 더 높은 고도에 있는데 더 낮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역분사 시스템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냥 달 화성 표면에 충돌해서 박살이 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2010년, 2020년 가까이 되지만 이 착륙이라는 과정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착륙선 기술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궤도선은 인공위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륙은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 제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궤도선에 진입하는 것들은 요새 이제 좀 확률이 거의 100%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잘하는 나라가 계속 보내니까 확률이 높아진 거고 각각 첫 번째들은 어땠는지. 뭐 제가 볼 때 화성에 갔던 인도, 그 다음에 달에 갔던 나라들 세 군데 아시아 국가들 다 처음에 성공했어요. 처음에 성공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나사랑 같이 연습을 같이 해본 것도 있고 도움을 좀 받은 것도 있고 분명히 일본도 설마 100%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달 탐사가 사실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좋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달 탐사를 미국과 동시에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탑재체가 이제 실려 있거든요. 네. 탑재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달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과정이 이 탐사의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기술들 뭐 그냥 선생님처럼 가르쳐주진 않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옆에서 좀 지켜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축적했던 노하우를 저는 굉장히 단시간에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시험 궤도선이 먼저 가고 그 다음 궤도선이 가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런 시험 궤도선을 보냈는지. 그렇게 이름은 시험이라는 말을 쓴 나라는 없던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을 하는데 중국은 창어 1호랑 2호가 똑같이 생겼고 미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중국은 이제 어떤 스타일로 우주 탐사를 하냐면 한번 보낸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든대요. 그러면 두 번째 건 좀 싸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게 혹시라도 실패라는 경우에 두 번째 걸 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게 성공을 하면 두 번째 거는 방공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것도 쏘든가. 되게 현재까지 중국은 창어 1호, 2호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근데 창어 3호부터 좀 바꿨어요. 창어 3호는 달 착륙선이었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원래 창어 4호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였는데 성공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창어 4호는 달 뒷면에 착륙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데 처음에는 조심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백업 플랜을 준비를 했다가 더 이상 백업 플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누구든지 다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용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들을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지 궤도선 자체가 그냥 실패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용어의 싶습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 모든 나라가 다 처음 단계단계에 조금씩 더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착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주인들이 뭐 다시 지구로 귀환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낙하선을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역추진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려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력을 좀 이겨내면서 살짝 안전하게 도착하려고 하는데 달에서는 어떻게? 화성에 착륙할 때 예를 들면 비교를 해서 화성에 착륙할 때는 제일 처음에 풍선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봤거든요. 풍선을 썼는데 이제 달에서는 풍선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풍선 역시도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유명한 실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기가 없을 때 깃털과 쇳덩어리를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달에서는 그 풍선을 쓸 수가 없고 낙하선도 당연히 안 되죠. 공기가 없어요. 낙하선 역시도 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달에서는 유일하게 추진을 해서 이제 역추진을 해서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착륙하는 곳이 일단 평평해야 돼요. 계산해보면 이 경사도가 5도보다 높아지면 착륙하다가 뒤집어질 확률이 그만큼요? 굉장히 작은 각도긴 한데 네. 그 각도보다 높아지면 뒤집어질 확률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한 가지 제한 조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굉장히 큰 돌이 있으면 또 착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착륙하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웬걸 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장소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래 너 바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뭐 인공지능 비슷하게 해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달 뒷면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도 안 될 거고. 통신은 아마 이제 그 중계기를 만들어 갖고 위성을 하나 쏴서 위성은 이제 달 주변을 돌면서 통신하게 만드는 뭐 그런 지구의 식으로. 통신위성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착륙은 여전히 힘들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다시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궤도선 같은 경우는 뭐 충돌만 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라도 해볼 수가 있지만, 저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발사체를 발사할 때 한번 발사하다가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 뭐 연습해 볼 수가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륙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예를 들면 뭐 아폴로 11호 영화 보면 나오지만 처음에 착륙하려는 곳 못해갖고 이렇게 주변을 돌다가 다른 곳에 착륙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통신할 때 뭐 시차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대략 1초? 왜냐하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니까 그 빛의 속도로 한 1초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2초 정도 걸리겠네요. 아, 제가 왜 그랬냐면 아까 막 직속에서 조정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땅을 착륙할 때 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 명령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어렵고 그 달 탐사선이 이제 착륙할 때 속도가 대략 초속 1.6km예요. 네. 그러니까 1초에 1.6km를 날아가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면 1초만 지나도 확 지나가버리는 셈이 돼서 뭐 엉뚱한 데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평평한 지역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야지 하지만 사실 정확히 거기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게 기술이죠. 그걸 기술이 좋은 나라는 원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거랑 똑같은데 로켓을 쏘면 네. 탄착점이 뭐 반경 100m 안에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반경 1km 안에 들어가느냐가 네. 사실 기술의 차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착륙하기 전에 그럼 저희가 달에 대한 어떤 지면 정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이미 있는 자료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실제로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미 있는 자료가 불완전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원하는 지역은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이 달 탐사를 수행하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를 근거해서 네. 착륙을 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1단계 사업에서 고해상도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달의 어떤 특정한 지역,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후보 지역이겠죠. 네. 착륙하고 싶어하는 후보 지역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후보 지역들의 자세한 영상을 구하고 3차원 이미지를 같은 걸 얻으면 이제 경사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착륙지를 이제 선정해야 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라는 게 어떤 후보지일까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내 과학자들하고 이제 해외 과학자들이 여기 꼭 가면 좋겠다고 하는 장소들이 좀 있어요. 달뿐만 아니라 뭐 화성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다 이유가 다 있겠죠. 사람마다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많고 뭐 지금 말씀 나누는 분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꼭 여기 가보고 싶다. 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점수를 낸다든가 뭐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좀 추려야겠죠. 뭐 그렇게 추려지면 후보지가 만들어질 거고 후보지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그곳이 기술적으로 착륙 가능한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이유랑 착륙할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착륙이 정말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중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요소들을 고려하면 그러면 이제 착륙 하나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거기에 이제 착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여러분이 모여서 결정하시겠지만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가고 싶은 사실 달 남극에 가고 싶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남극은 통신도 어렵고 되게 아주 그 거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극에 가면 실제로 물을 저희가 만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가는 나라 중에서 달 남극에 간 나라는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남극도 북극도 아니고 일단 달의 가운데쯤을 대략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뒷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이 많거나 이런 데는 또 착륙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평지면서 네. 뭐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처음 간 데가 고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평한데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지금 고해 바다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달의 지명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고해 바다지 원래 이름들이 이제 그 좀 굉장히 다른 여러 나라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한국 명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달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저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되게 옛날부터 1900년대부터 아마 이름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1900년대부터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뭔가 좀 특별한 지형들이 보이면 뭐 산이면 무슨 무슨 산, 네. 바다면 무슨 무슨 바다, 뭐 이름을 넣는데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넣었어요. 뭐 케플러, 아, 네.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뭐 다들 그런 사람 이름이 듣는 거 붙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반면에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착륙을 하거나 이런 미션을 하는 경우는 조그만 돌 하나도 이름을 붙여요. 근처에. 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창어가 이제 착륙을 해서 뭐 이 로버가 돌아다녔는데 로버가 사진에 나오는 조그만 돌 하나도 이름 붙이거든요. 근데 이름 붙일 때는 자기 동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부르는 거니까 뭐 못 붙이겠습니까? 자기들만 부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써요. 네. 자기 동료 이름을 써갖고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다가 나중에는 그게 다른 이름 붙이는 게 이상해질 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현재 어떻게 되냐면 국제천문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의 조직인데 사실 거기서 허가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논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 이름 안 된다고 말하기 좀 그렇겠죠. 네.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달 착륙선이 착륙을 해서 꽤 큰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 뭐 제 이름을 쓰는 건 좀 네. 그렇고 뭐 저희 그 역사적으로 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네. 이름 붙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천문연맹에서 통과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이름으로 같이 불러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려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해요. 네. 써서 사람들이 잘 듣게. 우리나라 명칭으로 좀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불러주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달에 가는 방법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지구 안에 있으면 저희가 GPS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위치가 정확한데요. 근데 우주에 나가면 자기 위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고서는 계산해 가면서 그 달까지 네, 가게 될까요? 그게 기술인 건 기술의 네. 기술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제 거리는 좀 상당히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도플러 효과라는 게 도플러 효과는 멀어지면 예를 들면 기차가 멀어지면 소리가 적게 들리고 네네. 기차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크게 커지는, 들리는 건데 네. 그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주파수가 커졌다가 주파수가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달 탄산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거리를 알려면 제가 달에 탐사선에 신호를 보내고 탐사선이 자신한테 그 신호를 보내면 이거 시간이 걸리겠죠. 아,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거리를 결정할 수가 있고 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속도는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빠르면 도플러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적으면 도플러 효과가 적게 일어나니까 그걸로 이 주파수가 바뀌는 걸 조사를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리와 속도만 알 수가 있는데 탐사선의 위치는 거리만이 아니라 공간상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네. 3차원 공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기술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상에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별지도라 그러죠. 별지도를 인공위성이 갖고 있어서 위치를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서 위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어서 자료를 읽은 것 같은데 달 탐사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공위성 입장에서는 지구만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딘지 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는 달지도, 별지도를 보고 자기가 궤도상이 어딘지를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는데 달은 가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정밀도 역시도 저희가 얼마나 정밀하게 지금 그 위치를 정해야 되냐면 적어도 몇 킬로미터 이내로는 정해야 돼요. 달까지 거리가 지금 38만 킬로미터인데 그 안에서 1, 2km 정밀도로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8만 분의 1 정도로 정밀도로 위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와중에는 그 위치가 찾는 게 참 힘들고 또 아까 통신도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럼 먼 거리를 통신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통신을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달 탐선을 달에 어떤 뭐냐면 달에 가 있는 경우에 네. 저희가 한국에서는 하루 8시간밖에 못 보죠. 그죠. 네. 그 나머지 시간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달 탐사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 말고 세계 다른 곳에 최소한 두 곳 이상 갔다가 저희가 어떤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테나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의 크기가 엄청 커야 돼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보통 이제 실무주 통신하기 위해서는 보통 30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캉우현 그 본원 내부에 한 14m 정도 되는 그 접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반경이 이제 두 배, 면적으로 치면 네 배가 이제 이상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탐사선 자체에도 큰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지상에서 큰 게 있어도 신호를 약하게 보내면 신호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탐사선도 훨씬 더 큰 안테나가 필요하고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지구에서 가장 먼 이제 행성이 예전에 지금 행성이 아니지만 예전에 행성이었던 플루토를 보면 명왕성 탐사선이 이제 그 New Horizons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걔는 지름이 2m짜리 안테나를 싣고 갔어요. 근데 탐사선 자체는 2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바보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그만데 이만하게 큰 등에 큰 접시를 싣고 갔는데 그 정도 싣고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찰칵 1초 만에 찍었는데 사진 자료를 지구로 보내는 데는 5시간이 걸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망원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접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다 안 만들고 다른 나라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미 갖고 있는 나라의 안테나를 쓰면은 어떨까요? 바로 그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세 군데 최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미 세 군데가 있고요. 네. 유럽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위성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그 세 군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곳들에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이상을 그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게 저희한테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것도 돈이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뭐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사에 탑재체를 실어주고 그 탑재체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공유해서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통신을 위한 시설들은 나사 것들 그냥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국이 이제 서로 힘든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는 거죠. 저희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나사에서 돈을 받고 나사는 지금 달 탐사선이 있긴 하지만 그 탑재체가 한자 자기들이 원하는 탑재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탑재체를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 탑재체를 제가 실어주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제가 대신 해소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윈윈 전략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 개발은 참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주에 이런 말이 있죠. 우주 기술은 절대 양도하지 않는다. 돈 받고 팔지도 않는다. 네. 그렇지만 협력을 한다. 그 협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쓰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고 잘 못 쓰면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 우주 탐사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하는 것들을 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나중에 아마 기술도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한 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큰 안테나가. 네. 그 안테나는 그러면 어디다가 짓나요? 지금 현재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장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중부지방에 현재 있는 시설들을 좀 저희가 이용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예산이 이제 필요해서 수백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예산을 쓰는 게 또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접시는 그냥 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전자장비가 필요할 텐데 전자장비는 새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새로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건설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건설이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달 탐사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더 심우주로 가게 되면 계속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 나사랑 추진하고 있는데 달 시험용 타겟에서는 1차적인 목표는 1년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사실 당장 쓸 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는 계속 다른 탐사들이 있어요. 뭐 꼭 달이 아니더라도 뭐 화성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이트가 그런 그 탐사에 중요하게 공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미 이제 달 탐사를 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갔다 온 나라들은 주로 어떤 거를 달 탐사를 했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혹시? 예, 저도 뭐 그건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달이 이제 달 탐사가 시작된 195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이제 소련에서 이제 먼저 지구 인공위성을 띄운 다음부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달에 우주 탐사가 늦어졌으니까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는 우리가 먼저 가자 뭐 이런 천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와중에서 이제 달 탐사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들이 있었어요. 발사체뿐만 아니라 달 탐사 역시도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인데 그 당시는 달에 가는 거 달에 착륙하는 거, 사람이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큰 규모로 보면 기술 개발, 우주 탐사 기술 개발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1970년대 중반부터 더 이상 달에 저희가 안 갔죠. 한 20, 30년, 20년 정도 안 갔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달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까 처음에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80kg의 돌을 들고 왔으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을 네.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새로 또 인정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달에 가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아 신흥 강국들이 우주 강국들이 이제 달에 탐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기술 개발은 더 이상 이제 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상당히 발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소소하게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달에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사실. 뭐 지하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인 내용, 달과 지구의 운명이 어떨까?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사실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에 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먼 우주 탐사를 위한 어떤 전초 기지가 될 수도 있죠. 달이라는 데 아까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할 때 돈이 적게 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발사할 때 힘을 조금 적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새롭게 계속 다시 달 탐사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 이제 우주 탐사를 계속 할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달 탐사가 그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봐서는 이제 어떤 심우주나 우주 탐사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단기로 봤을 때는 그 당장 달에 가서는 저희가 하려는 미션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시험용 달계선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달 착륙선을 위한 기본 준비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우주 탐사의 그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들, 심우주 통신 기술, 그다음에 뭐 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기술이라든가 우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저희가 기존 지구 관측 위성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이제 달 궤도선이 실제로 이제 달에 가고 착륙선이 내려가는 때부터는 본격적인 과학 연구, 이제 자원 연구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뭐,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큰 자산으로서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하겠네요. 지금 당장 사실... 자료를 그, 어떤 자원을 캐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그게 이제 현실성이 없는 게 캐오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현실성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 볼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 네.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술 발전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시작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달을 어떤 더 심우주, 그러니까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 건가요?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걸 현실화시킨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우주 탐사가 조금씩 핀트가 바뀌긴 해요. 예전에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네. 대통령 하실 때는 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가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는 동안에 화성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화성행 탐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2030년대에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뭐 아시겠지만 요새 그 스페이스X나 아니면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그분이 갖고 계신 회사 거기서는 사람을 이제 보내기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사는 보내기만 하면 안 돼. 정부 기관이 보내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올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화성 탐사의 중요한 요소가 달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물 사람 보내는 것도 일이겠지만 근데 그 물적 자원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어려워요, 사실.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미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갔다가 거기서 살고 다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는 그냥 계속 보내요. 화성으로 직접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을 보내는데 화성까지 가는데 대략 한 150일에서 200일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뭐 먹고 뭐 싸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런 사람을 200일 정도 살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필요할 거예요.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물자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 달에 보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꺼번에 모든 물자를 달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달에 보내요. 그래서 달 궤도에다가 놓고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물자가 쌓였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도킹을 해서 그때부터 달에서 화성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20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의미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달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무슨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앞으로 2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싶죠.
참여를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성 탐사가 한 나라가 주도할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의 재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제 저희는 달에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성 탐사나 이런 쪽에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1년 반 전인가요? 그 나사 청장님께서 저희 연구소, 저희 항우연 원장님한테 나사에서는 화성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서한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갖다 달라. 항우연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어떤 요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사에서는 이 화성 탐사랑 관련해서 혼자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근데 대신 이제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할 텐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화성 탐사가 꼭 항공우주연구원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의학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200일 동안 살려서 보내야 되는데 그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갈 거고 한 번도 인류가 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물을 생산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배설물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공기 관련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소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사체가 가능하면 적은 무게를 많은 걸 보내려면 적은 무게가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재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꼭 항공우주라는 어떤 국한된 어떤 학문의 어떤 그 베이스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포함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업을 잘 이해를 하고 화성 탐사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알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어떤 부분에 우리들이 거기에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나사에서 아 한국은 하기 싫은가 봐. 너네 하지 마 하는 순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 선택지를 주느냐 마느냐는 저희 쪽의 이제 생각일 텐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선택지를 줘야겠죠. 하긴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된다? 약간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죠. 예전에 네. 한번 그런 그 제안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이러저런 이유로 참여를 못했는데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많은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가 참여해서 꼭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어떤 뭔가 좀 저희도 새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또 기술이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아, 그렇죠. 그 분야에서도 많이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께서 달 탐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 아직도 계속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는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뭐 현재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되게 실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항우연에서 우주 탐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0년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나사에서 2030년대 화성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까지 항우연에 남아서 계속 연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목표는 뭐냐면 한국이 당연히 달을 정복하고요. 달을 정복해서 달 착륙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1단계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긴 한데 이 나라가 단지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것만 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어떤 공동의 선 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뭐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들을 내는 나라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에 전폭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화성 탐사에 참여를 해서 미래의 어떤 인류의 공간으로서 화성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큰 역할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제가 뭐 미역 하나마 힘을 쏟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박사님한테 달 탐사란 어떤 의미실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예전에도 뭐 달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지금도 달을 되게 자주 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달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 원래 백그라운드는 이제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천문학자들에게 달은 되게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에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밤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밤하늘에 있는 어두운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에요. 근데 달이 밝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천문학자들은 달 없는 날을 좋아해요. 달 있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의외네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의 이제 현상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바뀌게 될 거예요. 요새는 저는 어떠냐면 달을 보게 되면 아, 언제 저기 가서 우리 탐사선이 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달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발사한 달 정찰위성 2009년도에 발사했는데 아직까지 돌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 뭐 그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찰위성이 보입니다. 아, 너무 달을 떨어지게 쳐다보셔서 네, 저는 보이는데 네. 물론 이제 보인다는 거는 믿고 보는 거긴 한데 뭐 궤도를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디쯤에 있을 거란 걸 뭐 제가 뭐 전화기 어플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목표는 저희 달 탐사선 뭐 착륙선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달 착륙을 성공해서 그걸 제가 지금 똑같은 심정으로 보고 싶은 게 현재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이 좀 다른 분하고 좀 의미가 많이 다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보기를 바라는데 네. 뭐 그건 어렵겠죠.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마 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